편지야 꽃처럼 살랑살랑 다가와서 엄마의 손편지로 가슴을 울리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가수 정혜린 씨. 그리고 내일은 미스트롯의 탬버린 여신이 이번에는 사랑의 세탁기를 돌리면서 빨래 여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수 박성현 씨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혜린님부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돼지 같은 여자, 얼굴 돼지, 몸매 돼지, 노래 돼지, 춤 돼지, 가수 정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돼지 나왔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려니. 아이고, 그렇군요. 자, 박성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탬버린 여신에서 사랑의 세탁기로 돌아온 박성현입니다. 야! 신선해 아주 분위기가 확 상큼해집니다. 이 보는 분들도 너무 상큼하실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모셨는데 두 분이요. 저 이제 이전 지금 방금 전에 여쭸지만 초면은 아니시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아, 저희가 알고 보니까 또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더라고요. 맞아요. 보컬 쌤이 같은 쌤이어가지고 네. 그때 언니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송년회를 네. 했는데 네. 아, 같이요? 네, 그러니까 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색하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가 같은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대화를 네. 좀 했어요, 저희가. 제자들과의 송년회? 네, 네. 다 같이. 그렇군요. 제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족하는 송년회인 거예요. 아, 네. 선생님이 다 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키웠다. 네. 내가 가르쳤다. 네. 아,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또 인연이 있으시고 저도 이제 박성현 씨 뵙고 또 정혜린 씨도 오늘 또 이렇게 네. 10년지기 마치 지인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봐요. 저는 익숙합니다. 아이고 저도요. 많이 뵈서.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 박성현 씨. 네. 아야. 뭐 경연 프로그램. 굳이 이름을 현역 강의에서 같이 만나 그렇죠. 뵀었는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보컬도 배우고 또 이러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잘 지냈고 또 우리 언니의 활약을 열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었죠. 아, 그리고 또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발라드 맨날 이제 댄스곡만 네. 부르다가 네. 딱 발라드를 딱 보여줬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던 그래서 막 리액션을 했었던 게 전 본방을 잘 안 봐서 이제 제 리액션이 담겼는지 몰라 담겼지요. 아, 제가 그럼요.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그때 봤을 때요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더 눈에 띄었고 막 예쁘고 이래서 참 좋았어요. 어떻게 체력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막 에너지 넘치니까. 근데 문제는 빨리 방전돼요. 그래서 첫 좀 약간 체력이 저질이어서 빨리 방전돼서 빨리 누워 있고 다시 충전돼서 다시 또 일어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럼 그거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이게 그때마다 다른데 이게 조금 많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저 그때 안 보셨나요? 저 그날 녹화하고 그때 우리 같이. 예예예. 예, 예. 저 혼자 바닥에 잤습니다. 맞다 맞다. 너무 힘들어서. 펴놓고. 네 아니 돗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 이제 패딩을 깔고 잤어요. 패딩이었군요. 예. 그렇군요. 너무 힘들어서 힘을 좀 채우신 게 또 보입니다. 네. 그때 네. 이후로 에너지 확실하게 채우신 게 보이고. 네. 또 정혜린 씨도 아주 뭔가 네. 체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비타민 음료만 딱 먹으면은 비타민을 먹든 비타민 음료를 먹으면 커피를 먹든 그럼 저는 커피.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네. 대단하시다. 저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조건 집에서 쉬어야 되지 않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요, 그럼요. 쉴 때는 뭐 하세요? 그냥 널브러져서? 네, 그냥 맛있는 거 꼭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올바릅니다. 네, 네. 바람직해요. 네. 아니, 두 분이 아주 요즘 지칠 새 없이 바쁘게 활동 중이신데 또 정혜린 씨가 이번에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요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제가 3월 18일에 엄마의 손편지 그리고 프리지아 꽃처럼 이렇게 두 곡이 들어간 싱글을 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활동하는 곡은 엄마의 손편지라는 곡이고 엄마가 엄마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이제 손편지 형식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또 감사하게도 배우 윤유선 선배님께서 예. 출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노래고 반응이 좋아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요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윤유선 선생님께서 감정 탁 잡으시고 자식 한번 만났다 길 탁 막 슬프게 또 걸어가시 네. 이런 걸 봤는데 되게 네. 공도 또 많이 드렸고 네, 그 마지막에 그 배우 다른 강신 배우님이 계시는데 네. 그 배우님이 편지를 읽는 게 있어요. 엄마 편지를. 거기 이제 혜린이 역할로 나오거든요. 혜린. 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알면서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네. 어머니, 어, 네. 엄마. 이거 진짜 눈물 버튼이에요. 엄마 얘기 나오면 그냥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 부를 때도 막 눈물 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 저는 이 노래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눈물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힘들긴 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감정을 확 너무 잡으면은 오히려 부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조금 부를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예. 아 현준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이거 앨범 작업하면서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야 괜찮다. 이번에 좀 괜찮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야 엄마의 인정해 주신 거죠. 엄마의 손편지 실제로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딱히 엄마가 엄마가 안 써주세요. 티야. 이렇게. 아 저희 엄마도 엄청 티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F인 것 같은데도 안 써주셨네요. 엄마 쉽지 않아요. 엄마 사실. 너무 또 눈물 나고 하니까 쓰시면서도 우시느라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엄마의 손편지 그렇다면. 네. 좀 라이브로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눈물 쪽 뺍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도 이거 진행하려면 말이죠. 자, 라이브 무대로 나가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마의 손편지 정혜린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거르는 건 아닌지 무슨 일은 없는지 잘 챙겨주지도 못했구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화내면서 짜증만 내던 내 어리숙한 표현들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힘들지는 않지 외로운 건 아닌지 늘 걱정이 된다.
아 어머니 어머니 소리가 절로 납니다.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슬퍼요 진짜. 어머 아니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어. 박상현님 지금. 아니 왜 이렇게 슬퍼요 노래가. 재현 씨가 노래 부를 때 저렇게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유 너무 부끄러우시고. 아유 근데 진짜로 아유 어. 어, 그 얘기 어, 뭐 고생했다 어, 뭐 미, 어, 막, 해준 것도 어, 어, 없는데 아유, 잘 컸다 하는데 저희 어, 엄마는 해준 거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얼마나 어. 이 뭉클하는 이런 지점들이 많습니다. 아, 저는 그 맨 마지막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미안하구나도 되게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고 아니면 밥은 먹고 다니니 맨 앞에 벌써 어, 그런 어. 것도 되게 많이 공감하시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내 새끼 참 고생했다 여기가 어. 저는 부를 때마다 항상 울컥해요. 고생했다. 그 얘기 듣고 싶잖아요. 아유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어. 이런 얘기 이제 엄마의 음성으로 딱 듣는 그쵸. 듯한 느낌도 들고 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어, 진짜로. 어, 총 아주 그냥 울 뻔했어. 받아들이잖아. 진짜 오, 울 아주 뻔했어. 그냥 아주 울 뻔했어. 아주 감정이 풍부하고 어. 굉장히 예쁘시군요. 어. 어, 저도 뭐 저도 약간 눈시울이 그렇죠. 송민주님께서 엄마는 반칙이죠. 사무실에서 반칙. 눈물 참는 중입니다. 흡 해주셨고 임춘명님 와 소름이 쫙 온몸에 솜털이 다 서네요 해주셨습니다. 또 이동규님 소개해주세요. 저희 성현님 불효 자식인지라 눈물이 글썽글썽 왜 엄마 마음 알면서도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유유 아유 아이고. 그러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현실님 소개해주세요. 가사가 엄마가 해주시는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또르르 엄마 내가 미안해 아, 김태환님은요 혜린씨 눈망울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자식들 가슴을 후벼 파는 가사와 자식들을 후벼 판다 후비는 것도 아니고요 후벼서 파는 겁니다 후벼 파는 가사와 애절한 음색이 눈물 어. 폭발시키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 궁금해집니다. 두 분은 엄마한테 어떤 딸인지 살가우신지 어. 좀 무뚝뚝하신지 자녀 관계가 아까 외동딸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엄마랑 둘이 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살갑지가 못해요. 제가 저는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되게 살갑게 하는 편인데 엄마한테는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사실. 그렇죠. 성현님은? 전 약간 막내딸이거든요. 아. 제가 언니 오빠가 다 있는 정말 막내딸인데 세 명, 세 명. 네, 세 명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츤데레 에요. 되게 안 챙겨주면서 되게 챙겨주고 약간 안 챙겨주면서 가구 하나씩 바꿔주고 뭐 가전 바꿔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네, 안 챙겨주면서 약간 좀 약간 말은 좀 약간 저 살갑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언니 하면 안 될까요? 아, 부끄럽잖아. 근데 또 살갑게 하기가 맞아요. 네. 아니 그럼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엄마의 어? 손편지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 저희 집 칠판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여기다가 사랑의 표현을 좀 쓰긴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오늘도 고생했어. 나 잘 다녀올게. 뭐 이런 어머. 어떤 얘기들을 써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하는 것. 네, 엄마. 엄마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게 있나요? 엄마. 저희 엄마 하면 약간 희생하시는 게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 이번에 이제 이사할 때도 저는 항상 거의 이사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항상 이번에도 거의 한 근 일주일을 있다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다 치워주시고 그쵸.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약간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되게 쉽지 않은데 해줘서 너무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엄마가 최고죠. 맞아요. 아파 섭섭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럼 엄마 하면 또 연상되는 네. 노래를 또 부르셨으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엄마의 손편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엄마에 대한 사랑을 깊이 이렇게 많이 느끼지만 그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또 그 깔끔이병이 엄청 심하세요. 그래서 아 엄마한테 잘해야 되지 하면서도 엄마한테 좀 짜증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래도 저희 엄마의 어떤 그런 그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네. 사람들한테 베풀고 싶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아유 박성현 씨 이런 어떤 막 화끈하고 뭔가 에너자이저 같은 발랄함도 엄마를 닮은 건가요? 어머니도 왠지 그러실 것 같고.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굉장히 조용하시고요. 정말 말소리도 너무 작아서 가끔 가다가 안 들려서 엄마 뭐라고 엄마 좀 크게 좀 얘기해줘 아, 진짜? 이럴 정도로 되게 조용하시고 저희 아빠를 많이 전 닮았어요 사실. 그래서 언제 한번 어머님 동창분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의 남편이 너무 궁금해.
오, 어떻게 하면 너 뱃속에서 이런 딸이 나올 수가 있니? 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예. 오, 발랄하게 이렇게 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런 오. 딸이 너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이럴 어. 정도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내일은 미스트롯 보시고 어머님의 아, 지금 여기에서 탬버린 여신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게 탬버린 여신이 딱 된 이유가 있을까요? 탬버린을 잡게 된 아,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할 때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데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이러셔서 너의 무기는 탬버린이다 이러셔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어. 아 정말 힘들었죠 사실 이게 가르쳐 주는데도 사실 많지 않고 그렇죠 탬버 비싸요 어 그래서 예. 고수들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네, 거 맞아요. 아닙니까 제아의 교수님들을 찾아가야 돼가지고 어. 이게 굉장히 쉽지 않구나 근데 뭐 지금은 저의 뭐 특기이자 무기가 되었으니까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어, 평평 뭐 어디로 막 네. 여기저기 치는데 막 소리가 찰랑찰랑하고 기가 막힘더라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또 탬버린은 탬버린대로 또 이 휘날려 주시고 요즘에는 세탁기를 열심히 돌리고 계신다고. 네, 그렇죠. 이제 잠깐 탬버린 돌리는 걸 멈추고 약간 지금 요즘은 세탁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예예. 예.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사랑의 세탁기입니다. 이 노래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사랑의 세탁기란 노래는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유해서 사랑을 이제 노래하는 노래고요. 노래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독성이 넘치는 노래입니다. 아, 정확하네. 깔끔하네요. 아, 지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네, 세탁기 이제 라이브로 네, 부탁드려봅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들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돌려봅니다. 사랑의 세탁기 박수 청할게요. 날 놓고 돌려줘 내 마음을 빨아줘 그땐 나에게 사랑의 세탁기예요 날 사랑으로 닦아줘 날 깨끗하게 닦아줘 그땐 나에게 사랑의 세탁기예요 내 상처 모두 닦아줘 그땐 나에게 사랑의 세탁기예요 날 향기나게 헹궈줘 날 시원하게 헹궈줘 그땐 나에게 사랑의 세탁기예요
요청해 들었습니다. 야, 아우 시원해. 아~ 이 봄 지금 봄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봄 봄입니다. 이때 말이죠.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요. 야, 그럼요. 아, 그럼 청소해야죠. 네. 몇 주 동안 계속 청소하신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왔거든요. 요럴 때 딱 필요한 노래인데 세탁기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네. 사랑의 세탁기 적격입니다. 적격이에요. 아우 송민주님께서. 오늘은요 엄마 대신 세탁기 돌려 돌려 임춘명님 아이고 허리 살살 돌려요 부러질라 아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촥 해가지고 촥 붙는 또 보시고서 아이고 부러질라 지명숙님 소개해주세요 신나고 좋아요 저 같은 음치도 따라 부르기 너무 쉬운데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돌리고 또 뭐라 그래요 후렴구라고 할까요 아, 그럼요, 네. 그 부분이 또 김준보님 소개해주세요 갑자기 클럽으로 히히 여기 물 좋은데요? 아 오늘 또 네. 기분이 좋습니다. 또 아, 날도 좋습니다. 좋고 네. 그렇습니다. 뭔가 시원해지는 기분. 송경희님 세탁기 돌리면서 들으면 딱 좋은 노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세탁기도 돌리고 뭐 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방전될 때 그럼 뭐예요 주로? 맛있는 것도 잘 먹잖아요. 네 저 되게 힘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애니메이션을 듭니다. 오! 그리고 예, 저 되게 오타쿠라서 네, 굉장히 어떤 네, 저 나루토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렇게 저도 나 혼자서 뭐 레벨 땡 그거 너무 좋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저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좀 어떻게 좀 에너지를 충전하시나요? 혜리님은요? 아, 같이 애니 본다고 하고 싶은데 네네. 저는 애니를 안 봐가지고 안 봐요. 저는 이렇게 뭐 추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이렇게 뭐 지니어스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방탈 추락하는 그런 것들 제가 그런 프로를 다 봤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 좋아합니까? 재밌죠? 저는 그 핸드폰 앱에 네. 방탈출 관련된 그런 게임들 많잖아요 아 네네네 시리즈로 다 깼죠 와 1, 2, 3, 4 이럴 수가 그런 걸로 좀 충전을 쫙 하셔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시는데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활동하면서 처지고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실적으로도 약간 좀 지치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 제가 이제 걸그룹 하다가 지금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10년이 다 네. 돼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무명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지만 그래도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은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원래 이제 걸그룹을 하시다가 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셨군요. 네, 또 활동을 바로 트로트로 네, 전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또 첫 앨범을 내고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쌓아오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만나뵐 수 있었고 네. 저희 박성현 씨는 네. 왠지 또 아이돌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준비를 하다가 네네. 저는 참 그때그때마다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많았는지 맨날 걸그룹만 하려고 그러면 엎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 못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컬 트레이너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진짜? 네. 선생님으로서 또 네. 돈을 벌고. 그렇게 돈도 벌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데뷔를 늦게 했어요. 저 27살에 했거든요. 데뷔를. 그렇군요. 그래서 데뷔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노래하고 있는 줄 몰랐대요. 제가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친구들도 다른 분들도 와, 너 독하다. 원래 아이돌 했었을 때 그때만 네.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애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너가 데뷔를 하는구나. 너 독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또 두 분 다 얼마나 그 싹을 틔우기까지 아, 그리고 그럼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연 프로그램 그렇죠, 나가신 예. 건가요? 저는 바로 나가게 됐어요. 운이 좋게 사실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저한테 섭외 전화가 오셨어요. 트로트 앨범을 준비했을 때? 네.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래 그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맞추는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너의 숨어 있는 가수 그 너의 목소리가 아, 들려. 아, 그게 그거. 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그거. 예. 그래서 그거를 나간 거를 보시고 연락이 오셨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뷔를 하고 할 게 없으니까 원래 안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대표님이 야 이거라도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래서 갑자기 급 나가게 된 게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을 나가고 네, 맞아요. 거기서 네. 많은 사랑을 또 받으셨고. 아, 그렇죠. 예. 운이 좋았죠. 그렇군요. 근데 엄청 그 캐릭터가 있으셨고 네, 되게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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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소리도 시원하시고 아 그러니까 확 뭐라 그럴까요? 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사랑을 딱 받으시고 아, 집중을 네.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그, 활동을 하고 예, 이렇게 현역광에서도 예. 또 뵀었고 그쵸, 그쵸.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다가 이런 어떤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저희 또 윤지연의 천태만상에 남아주셔서 아, 정혜리님 박성윤님 박성윤님 정혜리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3부에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3부에도 이어갈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정혜린 씨, 박성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쭉 들으시면서 많은 천상의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유지혜님께서 혜린님 노래만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음색에 확 빠져들으신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확 아, 이게 네. 라디오로 딱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은 이게 확 빠져들거든요. 아, 그렇죠. 0219님은 또 박성현 가수님 너의 목소리가 보여 때부터 팬이었어요. 언제 봐도 이쁘고 노래 잘하시네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쭉 함께 이게 몇 년 전인 거죠? 벌써 거의 한 6 7년? 아, 오래됐다. 8년? 네, 그쵸. 그때가 중반 때 제가 나간 건데. 그렇군요. 그쵸. 아유, 골수 팬이십니다. 아유, 또 범영찬님. 오늘 야근이 예정되어 있어서 울적했는데 두 분 덕분에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아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힘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막 힘이 나요. 목소리가 에너지가 가득 찹니다. 확 힘이 나는데 저는 좀 든든하게 또 먹기도 했어요. 저는 약간 덮밥을 먹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뭐 드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집밥 먹고 왔습니다. 제일 부러운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에이. 역시 엄마의 손편지. 역시. 노래가 엄마의 손편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엄마의 손편지 노래 아까 또 그렇게 부럽네요. 너무 멋지게 네. 불러주시고 왜 못 드셨어요? 저는 오늘 급하게 먹느라고 참치김밥에다가 라면 국물만 먹었습니다. 아 맛있지. 라면은 무슨 라면? 아 당연히 아야야야 종류 좀 매콤한 맛으로 먹었군요. 저는 신난다. 신나죠? 완전 신나는 라면을 드셨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메뉴를 고를 때도 딱 결정을 하시는 편인가 싶은데 어떠세요? 딱딱 결정해서 이렇게 오시는 편입니까? 저는 결정을? 그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 바로바로 정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저는 꼬하게 먹고 싶은 게 딱 있어요. 아~ 저는. 네. 네. 저는 약간 답정 넣은 것 같아요. 없어. 일단 둘다?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같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이건가? 저건가? 이랬던 걸 얘기하면 그거.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던 네. 결정은 된다. 결정은 어떻게든 된다. 좋습니다. 저희요. 저희 천상이분들께서 밸런스 게임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선택 한번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최은주님께서 슈크림 빵 같이 달콤한 빵이 좋다. 식빵 같은 담백한 빵이 좋다. 어렵다. 자, 정혜리님부터. 아,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 슈크림 빵 같이 달콤한 빵이 좋아요. 네, 저는. 그 담백한 거는 먹다가 좀 심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콤한 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또 성현님은? 저는 약간 원래 어렸을 때는 슈크림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식빵에다가 여러 가지를 찍어 먹습니다. 똑똑하다. 식빵에 슈크림을 찍어 먹으면 슈크림 빵이잖아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여기는 달콤, 여긴 담백. 네. 자, 좋습니다. 임명수님 질문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팅을 한다면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유머 넘치는 스타일, 외모가 뛰어난 스타일.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잘생기면 보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솔직하다. 야 솔직하다. 야 솔직하다. 쉽지 그럼요. 않거든. 그런 대답하기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저희가 그 차은우님을 보면 저희도 모르게 미소가 지워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솔직하다. 얼굴이 재밌다. 아, 네. 그럼요. 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 네. 마음이 있어도 한풀 접고 아, 저는 외모는 잘 안 보고요. 이렇게 되는데. 아 좋습니다. 정혜리님은요?
아, 근데 저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 외모가 뛰어나도 네. 눈치가 없거나 센스가 없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머 넘치는 스타일이 조금 더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눈치 착착 봐가지고 언제든지 네. 즐겁게 해주는 네, 말장난하고 센스 있게 막, 그런 분들이 좀 밝은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 에너지를 받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별사탕님 질문해 주세요. 이상형에 네. 더 가까운 사람은 따뜻한 배우 김수현, 상남자 손석구. 계속 끊임없이 이상형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혜리님. 아, 저는 상남자 손석구님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했던 역할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그냥 그 뭐 청누님처럼 보기만 해도 아 행복하다.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씨. 네. 약간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 약간 저는 이게 저는 뒤에 배우님들보다 앞에 글자가 더 전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 따뜻한 따뜻한 걸 좋아해요. 아. 약간 잘 챙겨주고 약간 그런 좀 잘 챙겨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따뜻하고. 그쵸. 예. 근데 상남자 스타일은 약간 짝. 츤데레? 에이, 와. 느낌 좀 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다 이해된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따뜻한 사람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로 뭐 이런 어떤 이성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임성민님은 절친의 남친과 술 한 잔이냐? 술 한 잔이냐? 남친의 절친과 술 한 잔이냐?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워. 절친의 남친이냐? 남친의 절친이냐? 남친의 절친, 절친의 남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너무 어렵다. 야, 이건 또 좀 언어적인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남친의 절친이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은 그 그냥 남친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 너 절친이 야 뭐 술 한잔 하잔다. 뭐 네 관련 얘기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또. 그렇죠. 네. 그냥 어렵긴 한데요. 그 절친은 네. 약간 또 조금 또 뭐 찌릿찌릿 모르겠어 잘. 네. 뭐가 좋으세요 박성현님은? 전 당연히 남친의 절친이죠. 왜냐면 절친의 남친은 남자잖아요. 근데 그렇지. 남친의 절친은 남자예요. 잘한다. 그게 왜냐면 어찌됐든 같은 남자인데 이 사람이 임자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이 사람은 아직 임자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있어 만약에. 있어? 전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렵다. 다 같이 오라 그래요. 다 안 본다. 어렵다. 다 안 봐요. 하지만 저는.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여부를 아직 알 수 없으니까 두 분 다 남친의 절친과 네. 술 한 잔. 네. 자, 이 순간 어렵다. 어렵지요. 네, 정신 번쩍 드는 이 노래 네. 또 이 라이브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밸런스 게임과 맞는 노래인데요. 문혁 선배님의 평행선이라는 노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신나는 노래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셔서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혜리님의 평행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자, 윤수연의 천태만상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같이 평행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또 신나게 이 시간 달궈주셨습니다. 서정원님께서 관광버스 댄스 아싸 신나요 해주셨고요. 김영숙님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언니 해주셨고 뽀시리님요 신나는 노래도 잘하시네요. 신나 신나 하셨는데 신나. 앞서서 엄마의 손편지 때 그 네. 발라드를 네. 부르셨던 그런 어떤 느낌과 또 다르게 또 평행선을 또 신나게 불러주셨습니다. 아 신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 진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두 분 다 가득 차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에너지의 원천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할 수 있었던 힘 어디서 나온 힘입니까? 아무래도 예, 예. 그 저희 어머니의 응원과 그리고 주변에서 성현 씨도 그랬잖아요. 뭐 너 끝까지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쵸.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끝까지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저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랄까?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로 딱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원래 제가 트로트를 엄청 좋아했어요. 막 네. 어릴 때 막 엄마 아빠랑 노래방 가면은 맨날 막 트로트 부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로트 걸그룹을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누가 소개로 이렇게 한번 트로트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제가 세미 트로트를 그때는 했었거든요. 네네. 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시작을 하게 됐죠. 어떠한 한 분의 제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네. 이 길로 들어서게 되셨고 성현님은 어떻게 딱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걸그룹을 준비하다가 미끄러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네. 그때가 24 이때쯤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의 작곡가님의 가이드 보컬을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게 네. 앵까처럼 만든 트로트 노래였던 거예요. 아, 일본 노래 일본 노래 스타일에 했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야 놀러 온 김에 좀 도와주라 이러고 한 다음에 이제 도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퍼져 나가면서 도대체 이 가이드한 친구 누구니?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의를 많이 받았다가 사실 어떤 한 회사랑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됐어요. 아, 또 이렇게 아픈. 또 아픈. 아유, 네. 또 괜한 질문을 한 아니. 이미 잊은 일이라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아 그럼 내가 혼자서 앨범을 좀 더 내보자. 그래서 혼자서 뭐 발라드라든지 뭐 혼자서 OST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혼자 앨범을 몇 개 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27살에 이제 늦게 데뷔를 했죠. 그래서 또 좋은 제의가 있어서 네. 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알아보고 제의를 해주신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혜린 씨는 번지점프도 해보셨다고. 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아 제가 그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성격이라가지고 네. 그때 제가 걸그룹 데뷔하기 전에 MT 이런 걸로 갔는데 거기 뭐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와 거기 위에 서면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막상 뛰어내리면은 이게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쾌감, 짜릿함 이런 게 느껴져요. 어머. 한 번씩 해보시면은 되게 좀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하러 가볼까요? 제안을 해주시는데 잠깐만요. 죽어도 안 할 생각이에요. 잠깐만. 아 그럼 저는 죽어도요? 무서워요.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박상현 씨도 뭔가 약간 좀 잘할 것 같은데 막 뛰어들고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사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 아직도 면허를 못 따고 있어요. 겁이 진짜? 많았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네. 이번 2024년에 저도
도전은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아, 근데 또 이 도전은 이 경력이 있어요. 2009년과 2010년 고등학교 때 뮤직 앤 댄스 페스티벌 전라남도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네. 이런 것도 도전을 잘 하시는데. 네. 아, 그렇죠? 도전은 그런 건 도전 좋아하는데. 육체적인. 약간 익사이팅한 거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니, 네. 진짜 여기도 나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저 그때 이제 노래 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이제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한번 돈을 주잖아요. 네. 상금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사실 더 잘하셨던 팀이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 4인조가 너무 잘했지만 그 언니 오빠들이 네. 제가 혼자서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얼마나 귀여워 보였을까 그래서 대상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잘하셨고 뮤직앤댄스면은 그 아름다운 강산에 좀 댄스가 섞인 겁니까? 아니 그게 해서 아 이게 막 아름다워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따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네 댄스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나가서 또 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댄스도 네. 그렇고 라이브 그러니까 발라드 뭐 그렇죠. 그런 또 네. 강산 네. 아름다운 강산부터 요 노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어떤 곡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옛날 노래 정통 트롯을 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자 선배님의 님이라 부르리까 좋겠습니다. 예,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천상 여러분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님이라 부르리까 박성현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사는 마음으로만 그리워 마음으로만 사무쳐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오늘 정혜리님, 박성현님 함께했는데요. 자, 올해 계획, 목표 여쭐게요. 정혜리님. 네, 제가 또 엄마의 손편지라는 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네. 앞으로는 뭐 OST
OST계 여왕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 중에. 네네. 저는 여왕님들이 계시니까 OST계의 공주로 한번 목표를 잡아서. 아니요. 여왕으로 갑시다. 아, 여왕으로 갈까요? 여왕입니다. 아, 예, 예, 뭐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목표를 네. 크게 잡아서 그러면은 OST계 여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네. 진짜 예, 저도 응원하겠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성현님도요? 네. 저는 이제 사랑의 세탁이 열심히 활동하고요. 네? 저는 뭐 가리는 거 없이 열심히 닥치는 대로 열심히 활동해서 저... 여러분 앞에 또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파이팅! 자, 오늘 두 분 만나서 반갑고요. 건강하게 즐겁게 활동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계속 보자고요. 네. 자, 전영록님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의 답법 뿅.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띄워드립니다. Hello, hello, hello.